이번에는 두뇌의 생존 지향성에 대한 이두치 연구소장의 생각입니다. 최근 저는 정신의학신문에서 이주현 전문의께서 쓰신 왜 나쁜 일은 오래 기억하는 걸까를 읽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생존 지향성이었습니다. 생존 지향성은 영어로 Survival Orientation이고 뇌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 중 하나라고 합니다. 특정 사건을 오래 기억하려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생존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담긴 사건일 경우 장기 기억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존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감정이라고 합니다. 즉 강렬한 감정을 유발시킨 사건을 경험했다면 뇌는 이 사건을 생존을 위한 정보라고 판단하여 장기 기억으로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장기 기억이 저장되는 뇌 속의 편도체는 공포와 같은 강한 감정적 반응과 관련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공포나 무기력을 느끼면 뇌는 편도체를 활성화시키면서 감정이 고조되는데 이러한 감정이 장기 기억을 유도합니다. 어린아이든 정신적인 충격에 대처할 만한 심리방어 기제가 아직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생존을 위한 정보라 판단하고 장기 기억으로 남기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구체적인 사건을 기억하기보다는 사건 당시의 충격적인 상황과 고통 그리고 관련 감정에 대한 기억 위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른은 아이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반복된 잘못을 하지 않도록 혼을 냈지만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기억하기보다는 혼날 당시 어른의 무서운 표정과 어른에게 맞았을 때 아픔 그리고 무서운 감정들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게 되어 오랫동안 떠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주현 선생님은 뇌의 이러한 성향을 역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구체적으로 강한 느낌의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사건을 만드는 것으로 아이들과 한번 놀 때 확실하게 즐겁게 놀았던 기억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꾸준히 반복하는 이벤트를 만드는 것으로 예를 들어 아이가 자기 전에 침대에 함께 누워 책을 읽어주거나 출퇴근 시 아이와 독특한 포옹 동작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존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불편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강한 느낌의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이벤트를 만드는 것과 꾸준하게 반복적인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 경험 또한 뇌 속에 장기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주현 선생님의 글을 읽고 나서 연극적인 방법을 잘 활용하면 내담자들을 좌우하는 부정적인 장기 기억을 대체할 만한 좋은 느낌의 새로운 장기 기억을 안전하게 조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느낌의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이벤트를 만드는 것처럼 연극적인 방법을 통해 긍정적이면서 즐겁고 강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대체 이벤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드라마 치료를 진행하면서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부정적인 장기 기억을 대체할 만한 이벤트를 제시하거나 내담자와 진행자 간의 의견 제시와 합의를 거친 뒤 적절한 이벤트를 만들어 주인공이 드라마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꾸준히 반복적인 좋은 느낌의 이벤트를 지속한 것처럼 평소 내담자를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내담자들이 드라마 치료에 잘 참여하고 드라마 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만남과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떠오릅니다. 앞으로 저는 내담자들의 생존 지향성을 고려하면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적절한 피드백을 보다 잘 선별해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치료를 진행하면서 늘 내담자를 존중하고 드라마 치료에 편안히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우며 내담자들의 부정적인 장기 기억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장면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